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움직임과 드래그하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우스를 움직이고 폴더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클릭하는 모션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는 튜토리얼이니 꼭 보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배경이 될 솔리드부터 만들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OK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 준비한 마우스 포인터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아래쪽에 폴더 이미지도 넣어줄게요. 마우스와 폴더 이미지가 너무 크죠?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줄게요. 스케일을 줄여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마우스는 30 정도가 좋겠네요. 폴더는 70 정도로 줄여줍니다. 좋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이동시켜 볼게요. 이 마우스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 드래그해서 폴더를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폴더를 클릭하게 할 건데요. 우선 적당한 시작점에 위치시켜주고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주겠습니다. 시계 모양 눌러서 0초의 키값 찍어주고 Shift 페이지 다운 두 번으로 20프레임 뒤로 가줄게요. 20프레임에서 마우스를 잡고 끌어서 드래그를 시작할 지점으로 이동시켜줄게요. 그리고 이곳에서 잠시 멈춰있는 모션을 만들겠습니다. 10프레임 뒤 1초로 가서 동일한 위치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여기 왼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쭉 뒤로 가서 2초 20프레임까지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도록 모션을 주겠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여기까지 끌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여기서 대기하다가 폴더를 누르러 가운데로 이동하게 해볼게요. 1초 뒤로 가서 3초 20프레임까지 멈춰 있도록 다이아몬드 모양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4초 10프레임 정도까지 뒤로 가서 마우스를 폴더 중앙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플레이해보면 움직이는 속도가 엉성하긴 한데 일단 원하는 지점을 잘 이동하고 있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키값 모두 선택하고 F9 눌러주겠습니다. 살짝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더 스무스한 모션을 만들기 위해 드래그 완료하는 지점을 선택하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드래그가 완료되는 곳 날개를 잡고 쭉 당겨서 100%로 만들어 볼게요. 이 그래프는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입니다. 플레이해보면 너무 과하게 스무스한 느낌이 돼버렸죠. 적당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모드에서 날개를 80% 정도로 줄여줄게요. 대충 이 정도로 당겨주면 적당한 속도감이 됐네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하게 되면 다른 모션들과 조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값을 줄게요. 키프레임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정확하게 80이라고 적어주면 딱 80%만큼 설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점선 포인트를 눌러보면 포지션의 날개도 있는데 이것도 살짝 당겨서 움직일 때 곡선으로 가도록 해줄게요. 이 정도로 과하지 않게 해주고 이제 드래그할 때 나오는 점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렉탱글 툴 골라주고 드래그 시작 지점에서 대충 네모를 그려줄게요. 기본 포인터로 바꿔주고 위에서 스트로크 두께를 살짝 올려주고 색상은 검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 부분을 눌러서 채우기 색상 없음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아래쪽에 쉐이프 레이어에 렉탱글 1을 열어보면 렉탱글 패스 1이라고 있죠. 여기를 우클릭해서 Convert to Bezier Pas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펜 툴로 바꾼 상태에서 이 도형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아까 드래그 마무리되는 지점으로 가서 위치를 딱 맞춰줄게요. 더블클릭해서 전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마우스 끝지점에 맞춰주겠습니다.
이 선은 마우스 포인터보다는 아래쪽으로 순서를 내려줄게요. 좋습니다. 패스 1을 열어보면 키값을 줄 수 있게 돼 있죠.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드래그 시작 지점으로 와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드래그 시작 전부터 이렇게 검은 점이 남으니 앞쪽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다가 이때부터 나오겠죠. 마우스 포인터와 움직임이 다르니 여기도 키프레임 선택해서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뒤 키프레임에서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눌러주고 8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마우스와 선의 모션이 딱 맞아떨어졌죠. 이제 선을 점선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스트로크 1이라는 부분을 열어주고 일단 선 두께를 살짝만 줄여준 다음 대시스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점선으로 변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갭이라는 옵션도 생겨납니다. 갭을 조절하면 점선 간의 간격이 조절 가능한데 15 정도로 올려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드래그가 끝나고 5프레임 정도 뒤에서 사라지도록 레이어를 잘라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줄게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제 폴더 이름을 적을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툴 선택해주고 적당한 사이즈로 네모를 그려줍니다. 아래쪽에 화살표 열어서 휠에 꺼진 눈 켜주고 스트로크는 눈을 꺼주겠습니다. 휠 열어서 색상은 파랑으로 골라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라운드니스를 살짝 올려서 테두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폴더 중앙으로 옮겨주고 이제 텍스트를 적어볼까요? 아래쪽 빈 공간으로 클릭, New, 텍스트. 튜토리얼이라고 적어주고 사이즈를 작게 줄여주겠습니다. 폰트도 아무거나 골라주고 위치도 옮겨줄게요. 글자는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방금 만든 박스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마우스 포인터와 점선 레이어 아래로 내려줄게요. 우리 점선이 사라지게 했던 그 부분에서 박스가 생겨나도록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괄호 열기 키 눌러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앞쪽에는 글자를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폴더가 선택될 때 좀 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채도도 조절해 볼게요. Hue and Saturation이라는 효과를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시계 모양을 바뀌는 지점에서 클릭해주고 페이지 업키로 한 프레임 앞으로 가서 여기 마스터 세츄레이션을 0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4초 15프레임으로 와서 폴더를 클릭해볼게요. 우선 텍스트 레이어 2개와 박스 레이어 1개를 페어런츠로 폴더 이미지에 연결해줄게요. 이 골뱅이 모양을 끌어서 폴더에 연결해주면 이제 폴더를 따라가게 되겠죠.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지금 70으로 시계 모양 클릭 그리고 두 프레임 뒤에서 65로 줄여줄게요. 다시 두 프레임 뒤에서 70으로 돌려주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모션을 만들다가 마우스가 엉뚱하게 움직인다면 키프레임들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들어가주고 여기 가운데를 오토 베지어로 바꿔주면 해결됩니다. 자, 어떤가요?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 모션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이 되는 모션 그리고 클릭하는 모션까지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포지션, 스케일, 키프레임, 그래프, 페어런츠까지 다양한 기능들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폴더와 마우스 이미지는 링크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꼭 따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비근님, MWS님, 247 스튜디오님, YJ리님, 에리카님, 포토샵걸님,
컴맹탈출 박부장 TV님, 영식님, LC님, 상큼이빠람님, 샤논님, 언노운 요조 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주파크님, YGT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